반갑습니다. 바다 낚시교실 김문수입니다. 와, 춥습니다. 무지무지 추워요.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갯바위 감성도 낚시 즐겨볼 요량으로 추워서 말이 안 나와요. 아주 먼 곳, 거의 천리 가까운 곳으로 왔어요. 부산서 여기까지 거리가 약 한 300km가 넘어요. 300km 넘는데, 큰맘 먹고 우리 담임 PB하고 나왔는데, 오는 날이 장날이. 여러분, 바람소리 들리시죠? 장난이 아닙니다. 파도가 막 엉망이어서 오늘 먼바다로 나가지 못했어요. 나가지 못하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디냐 그러면요, 그 유명한 나로도 탕근녀입니다. 탕근녀. 탕근녀 아시죠? 말로만 듣던 탕근녀에 제가 이렇게 올라섰어요. 제가 탕근녀를 저번 두 번까지 올라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큰 재미를 못 봤어요. 뭐 기껏 감성도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얼굴을 구경했습니다. 구경했지만 큰 재미를 못 봤는데, 그래도 탕근녀가 낫지 않느냐 하면서 저 너울 파도 속을 헤치고 배를 몰고 여기까지 갖다 줬습니다. 탕근녀 등대 올라가는 계단 자리에 내렸어요. 저와 함께 오늘 하시는 분은요, 우리 일명 자칭 티칭 프로, 낚시 티칭 프로, 저를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티칭 프로 고원태 씨, 저 옆에서 열심히 감성돔 낚시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좀 젊다고 저를 배랑을 타고 갔어요. 저는 여기 안전한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루, 오늘 3시 철수입니다. 2시까지, 지금은 날씨가 이래도 한낮이 되면 안 따뜻하겠습니까? 그때까지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야, 저 멀리 보이는 저 섬이요, 금오도, 안도, 소리도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소리도 맞은편에 제가 위치합니다. 지형적 조건은 직벽지대입니다. 직벽지대 아주 좋아요. 직벽에서 너울 파도를 해서 포말이 팍팍 일어나는데, 조경이 저 멀리 있죠. 그 포말이 조류가 너무 빨리 와 닿으니까 나가는 조류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부딪히자마자 벗어납니다. 낚시 방법은요, 포말이 밑밥지가 참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이런 곳에 이렇게 밑밥을 줍니다. 집어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지금 베이스 밑밥을 가져왔지만은 집어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크릴만 이렇게 갯바위를 두드려서 맞춰줍니다. 맞춰주고 채비를 갯바위 가장자리로 붙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밀려나는 조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이리 던져서 가라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표충 조류가 밀려나게 되면 안에 조류는 안으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멀리 던지나도 채비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안으로 붙지 않을까? 아마 붙을 거예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제 채비는 오늘 해판 감성돔 전용 낚싯대예요. 그리고 원줄은 2.5호, 그리고 찌는 특정기대용, 특정기대를 노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찌입니다. 그리고 목줄은 1.5호, 3m 정도 하고, 바늘은 감성돔 4호 바늘을 사용해요. 봉들은 이 봉들을 물렸어요. 그래서 나가는데 크게 조류가 와진되지는 않아요. 저 멀리 나간 찌가 채비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잡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잡은지 뭔지 모르겠어요. 와, 너울 파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좀 위험스럽죠. 수심은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 수심은 약 한 8-9m 정도 갯바위 가장자리 안으로 내려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수심은 알 수 없어요. 조류가 있고 또 반전조류가 있고 이러니까, 한 제가 내리는 그 체위 자체가 한 9m 정도 내려가도 바닥 걸림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좀 날린다 보고, 좀 흐른다 보고, 한 8m, 7, 8m는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제 말이 맞네요. 안에, 밖에 조류는, 나가도 안에 조류는 와 닿아요. 저 멀리 던진 채비가, 갯바위 가장자리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제까짓게 어디 가겠습니까? 위에 조류가 나가면 안에 조류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의 순리죠. 야, 고프로 열심히 하는데. 예, 원래 남의 밥상이 맛있게 보여요. 좋네요. 좀 날씨만, 바람만 좀 적게 분다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파도가 굉장히 노을숨 파도가 얼른거리는 곳에서는 밑밥이 멀리 가라앉지 않아요. 특히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갯바위 가장자리를 타고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녀석들의 습성을 이용해서 갯바위 가장자리를 탐색하고 있는 겁니다. 감시입니다, 감시! 대만이라서 그런지 큰 시알이 없죠? 큰 시알이 없네. 그래도 재밌습니다. 감시가. 와, 감시를 잡았네. 시간적으로 봐서 지금 초날물이 시작되고 있는데 조류의 흐름이 바뀌지를 않아요. 계속 일방적으로 이렇게 밉니다. 조류가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제가 이 기택지대 주변을 공략, 아주 멋지게 공략하려고 그래 하고 있는데 조류가 일방적으로 밖으로 밀어내니까 제가 근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조류가 있어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뭐 바람까지 이렇게 가세하니까 제가 직백지대 주변을 노리려고 채비를 갖다 넣으니까 원줄이 갯바위 가장자리에 닿아요. 저 갯바위 가장자리에는 사카 조개가 엄청 많아요. 저 녀석에게 딱 이렇게 씹히면 원줄을 가차없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채비를 좀 띄우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한 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아마 중물로 이어질 때 조금
저의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밖으로 뻗어나가는 조류가 조금 한 요만큼 번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속도를 좀 늦추네요. 이 기회를 맞아서 우리 갯바위 가장자리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위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상향식으로 낚시를 해야 합니다. 왜? 지금은 바람이 불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채비를 조금 멀리 이렇게 투척한 다음에 뭐 그렇게 멀리는 않아요. 갯바위 가장자리에서 약 한 7-8m 정도 떨어지게 채비를 착수시키고 저곳에서 채비를 충분히 가라앉히려 합니다. 왜냐? 여기는 이미 밑밥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가야 돌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돌돔들이 미끼를 건드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조금 멀리 채비를 가라앉힌 다음에 갯바위 가장자리로 살살 더듬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체제로 낚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감성범이 있으면 달라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원줄이 튼튼하지 않습니까? 풀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쥐고 있으면 봉대로 내리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쥐를 자꾸 밀어버립니다. 갯바위 가장자리 원줄을 따라서 이때 중요한 것은요, 원래 직백줄대 포멀지대가 아주 작은 쥐, 슬림한 쥐를 사용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유는 저렇게 던지는 쥐가 만약에 커버리면, 쥐가 큰 쥐를 사용하게 되면요, 쥐가 떠있는 그 덩치가 크기 때문에 뽕돌이 내리지 못하고 그냥 그 쥐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버려요. 근데 쥐가 아주 슬림하거나 작은 쥐를 사용하게 되면 뽕돌이 내릴 때 쥐가 원줄을 따라 들어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곳을 멀리 던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쥐를 아주 작은 쥐를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슬림한 쥐를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유리해요. 그러나 포말 지대를 이렇게 노릴 때는 저런 슬림한 쥐가 무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건 입질이 아니에요. 왜? 이래 위에 파도가 치는데 밑에가 채비가 따로 오르지 않을 경우에 쥐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 입질이 아닙니다. 바로 곧바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게 만약 입질이라 그러면 원줄까지 당기는 그런 시원한 입질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앞으로 다가오게끔 해주는 것이 좋아요. 많이 들어왔죠? 제법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1m 정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잘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입질이 들어오곤 하는데 아직 감성놈이 개체수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녀석들이 움직이지 않는지 이 정도 들어오게 되면 빵 하고 때려야 되는데 미동이 없네요. 아, 쥐 밑에 수심은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곳에 던지는 밑밥이 와류로 인해서 뜨는 체제이기 때문에 미끼가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쉽게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얘들이 갯바위 가장자리를 타고 노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들이 쉽게 위로까지 올라와요. 이제 거의 갯바위 가장자리에 쥐가 붙었지 않습니까? 붙었죠. 이때 계속 요 체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아요. 쥐가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게 입질이 아니에요. 입질이 아니고 아래 쥐 밑에 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쥐가 넣지 않습니까? 다시 넣거든요. 입질을 틀면 바로 당기죠. 쫙 하고 당기는데 이런 체제에서는 입질을 할 수 없죠. 이게 직빗기대의 낚시 방법이에요.
짐승이. 너무하네 진짜 너무해. 아 참네. 이 뭡니까 여러분. 아 참네. 단연 저리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조류의 흐름도 아주 완만한데 반전조류가 굉장히 강하니까 조깅지대가 굉장히 멀어요. 갯바위에서 한 10m, 20m 앞에 저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성놈낚시에서는 저렇게 먼 조깅지대는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참놈낚시를 할 경우에는 금상첨화죠. 저런 조깅지대가 금상첨화입니다. 참놈낚시에서는 저런 조깅지대 주변으로 채비를 던져서 내리게 되면요 입질을 쉽게 쉽게 잘 받아요. 근데 감성놈 낚시는 멀어요. 왜? 갯바위 가장자리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을 포기하고 지금 갯바위 가장자리에서 약 한 5m 내외로 이렇게 주변을 공략하고 있는데 갯바위 주변 수심이 요 갯바위 아래가 한 수심이 3m 정도 나와요. 3m 정도 나오고 제가 조금 멀리 던지니까 한 9m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지 않나라고 그려집니다. 3m라도 관계없어요. 3m라도 관계없고 9m라도 관계없는데 이런 그 상황에서 밑밥을 제가 갯바위 가장자리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크릴이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밑밥이 내려가다가 계단에 닿아서 거기서 이렇게 머물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는 체질을 갖추기 때문에 낚시 방법도 상향식이 아주 바람직하고 가급적이면 채비가 갯바위 가장자리 쪽으로 붙는 그런 체질을 갖추는 게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그러면 발소리입니다. 발소리. 저는 오늘 리치아를 신었기 때문에 발소리가 크게 안 나지만은 스파이크 신발을 신으신 분들은요 크게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발 밑에 직빙지대가 아주 좋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발 밑에는 조금 피곤합니다. 왜? 소리 때문에.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저는 지금 앞으로 제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 갯바위 가장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떨어지는 곳으로 밑밥으로 녀석들을 유도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애들이 경계심 없이 팍팍팍팍 이렇게 달라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제가 드릴 말씀이 정확합니다. 조깅지대가 멀다 이러면 이 조류가 부딪히는 조류가 강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밑밥을 주니까 착수된 지점에서 가라앉는 밑밥은 이 갯바위 가장자리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찜이 채비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비를 조금 다소 멀리 던져놔도 크게 관계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예. 그래서 물 밑에 이렇게 물 아래 조류가 와 닿으면 부딪혀서 나가는 그런 조류가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조류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신기하네. 신기해. 금방이라도 입질이 딱 올 것 같은데 안 오네요. 지금 현재 상황이 완전 끝간조입니다. 끝간조. 이제 철수 시간도 다 됐는데 이렇게 한낮이 되어 그늘도 지고 이러니까 춥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전 시간에 와다닥 한 9시, 10시 저도 그렇고 우리 티칭 프로도 돌도 뭐 아가야 감성놈 뭐가 더불러 소맛을 좀 본 것 같은데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은 비전이 없지 싶습니다. 지금 거의 마침 시간도 다 됐고 아쉬운 것은 시야이 너무 작았다. 여기나 저거 내만이나 거의 파톤시알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야이 가을철 감성놈 낚시에서는 시야이 잔 시야이 붙으면요 아직 본 감성놈 물이 그러니까 본대가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봄철에는 큰 녀석들이 먼저 갯바위 가장자리를 접근하는가 하면 가을은 또 반대로 이동기가 되게 되면
PR 잔 것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이고 큰 것들은 나중에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아직 이곳에 감성금 PR이 저렇게 작은 것을 미뤄볼 때는 봄대가 이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실감나게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자리에 오시게 되면 아마 시알급의 감성금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강의실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만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캐신 프로 수고했습니다.